깊은 음악 속달아 만나 이태리 최고의 음악 감동의 천생연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원하다보다 아주 차가운 웃음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생연부 최고의 킹커버를 소개합니다. 폭탄 파마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킹카의 향기 정재용. 천생연분의 양대클럽, 맥스리클럽, 연표클럽 회장 윤정수. 똘망똘망한 눈빛, 스무살의 카리스마 김흥수. 이층 최고의 신인 가수, 파워댄싱에서 살인미소까지. 비 새로운 다크호스, 그녀의 매력을 찾아온 남자의 매력 홍경민. 이천이 가장 존망받는 신인 탤런트, 귀여운 터프가이 김태현. 우리 홍경민 씨 봅시다. 가요계 최고의 미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말이죠, 네. 홍경민 씨는 네. 2년 전부터 군대를 간다 간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간다 그럴 때 갔으면 제대했죠, 벌써. 어떤 각오로 넣으셨어요, 오늘? 항상 재밌게 봤던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예. 정말 봤더라면 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명장면 있어요? 우리 그 재용이 형이 그 탁구공을 입으로 한 번에 골인 시켰던. 아~ 재영이 바뀐 거 좀 봐요. 잠깐만, 오늘 같은데 동네 그 슈퍼 나오듯이 편하게 나왔는데 오늘 의상이 한동안 2년 동안 이제 방송을 쉬다가 이제 얼마 방송한 거 이거 몇 주 한 거 돈이 들어왔어요. 정재영 러브하우스. 헝클어진 폭탄 파마는 시계관리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했고 쇼파나 목욕탕 갈 때 신을 법한 스니커스, 럭셔리한 문양과 기능성을 강조한 찍찍이 샌들로 한 여자를 위한 놀랍고도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나름 오늘 처음으로 연예인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냥 뭐 동네 아저씨고 연 외인이었죠? 예, 연 외인. 계속 네, 이어서 각오를 얘기해도 됩니까? 녹으시죠. 아, 미안합니다. 아, 주말 연속곡. 예, 그대로 알고 있다. 박진희 씨 극 중에서 이랑승 쌍둥이 동생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 오빠인데.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예. 오! 존경하는 선배님, 정재웅 선배님. 굉장히 짰지. 안 짰습니다. 오늘 짰지. 아, 평소 때 예. 랩을 좋아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아요. 예, 예. 저희들이 여기에 징크스가 있거든요. 네. 아, 그죠? 예. 첫 주에는 혹독한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스타분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요. 정수군이 멋져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비가 매번 킹카 후보거든요. 네. 한 번도 지금 킹카로 뽑힌 적 없어요. 뭡니까 이거? 비가 좀 삐 된 거죠. 우리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들 또 여자분들 있잖아요. 맨날 네.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아껴놓고 보려고 예. 일부러 이렇게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 아, 이게 안 뽑히면 계속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민 씨도 좀 이따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킹카가 안 되면요. 네. 우리가 군하고 우리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룰이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일 데이트를 펼칠 최고의 후보를 큰 박수로 소개합니다. 톡톡 튀는 개성 천생연분의 베스트 드레서 양미라. 무동도 무릎꿇은 사랑스러운 턱걸 황보. 깜찍 발랄 상큼 천생연분의 떠오르는 신데렐라 서민정. 방송과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아름다운 여자 박경림. 환한 미소가 탐스러운 그녀 박함희. 보석처럼 빛나는 주얼리의 대표미 섹시퀸 박정아. 선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동엽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여자분들 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 나오는 킹카가 안 됐을 시에는
퀸카가 될 때까지 출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오! 이미 지금 나한테 한 3명 빠져 있고. 경님아, 오래 보겠구나. 정말 뛰더라고요. 아무튼 마지막 최종 결정에서 몇 표 정도 올 것 같아요? 제 육감으로요? 예, 짝부터 보시고. 아니, 그 여러분들도 눈을 봐주세요. 아니, 네. 이 선을 넘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선을 네. 넘어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 정도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짝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홍수군 한 번부터 보러 홍수군? 나이석인데 왜요? 나이가 수군 7살, 7살로. 저분 넘어옵니다. 정재용, 정재용. 아, DJ들이 너무 왔어요. 야! 우와! 아니, 이게 뭡니까? 야! 이거 오래 하다 보면 커플이 생겨. 나도 모르게 잠깐만 있어. 나도 모르게. 경민아, 그러니까 대나 내가 얘기했지. 이미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예요, 부부. 오빠 오늘 빵 크다. 액션이었어. 액션이었어. 액션이야. 강호동 씨 요즘 가게 차리실다면서요? 뭐라고요? 사업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사업 안 합니다. 아이, 뭐 가게 크게 하나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어떤 가게? 지나가다 나 많이 놀랬다. 뭐요? 뭔지 몰라. 이게 먹고. 탐스러운 여자. 박탐이! 박수로 맞으세요. 누르서. 자, 하나 누르서. 하나, 둘, 셋! 줄리 박태가. 민자. 지난주 방송 나가는 거 보고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 한 30% 분이 안 오셨다고. 예. 오늘 확실히 70% 호동 원장님 마음을 빼뜨리라고. 야. 아니 무슨 병원에서 촬영하는 거. 난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네. 새로운 얼굴에게 강호동이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어요. 준비한. 예. 선물이 있어요. 아, 진짜요? 기다려봐요. 그건 뭐야? 아, 다른 사람이 들면 서류 가방 같은데 호동 형이 드니까 시계 가짜 팔라. 만년필, 라이터, 시계. 정아 양이 아무리 잘해도 이분은 열 외다. 네. 사실 스타분 한 명만. 자, 가운데로 기침으로. 네. 준비. 정수 반치하지 마. 나정수. 윤정수. 예. 반치. 왜요? 윤정수 혼자 떨어져 있어 여기. 안 돼요. 자, 하나. 하나. 이제 쳐다볼까? 셋. 자, 이제 준비하죠. 신고식이라고 해서요. 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교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빛 앞으로.